네, 안녕하세요. 신인 감독 정우성입니다. 도우자요? 캐릭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순한 구조의 스토리를 약간 비틀어 볼까? 액션에 만족을 시키는 미션 하나를 잘 수행하면 괜찮겠다. 도전해보자. 액션은 감정의 몸부림이다.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빼 보이면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밀접해 보이면. 이건 액션이 아니야, 몸개그야. 각각 다른 이 캐릭터들이 다른 몸부림에 담겨야 된다. 전반적으로 소품 활용이나 액션의 비주얼 굉장히 많이 컨셉을 잡아놓으신 것들이 있었고 일반 카체신과는 좀 다른 볼거리를 좀 보여준 부분들. 어이. 레이건이라든지 실폭탄이라든지. 수혁이 상황과 분노 이런 것들이 차랑 같이 어우러지지 않았나. 자동차의 움직임의 자유로움, 묵직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래도 대역은 잘 안 쓰세요. 계속 자기가 해야 된다. 힘든 건 없어요.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보니 감독하려. 연출자이고 수혁이잖아요. 촬영 초반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컷이요? 컷! 해파리 주연이 앞에서 같이 연기하는 사람 감독이라는 생각을 버려도 돼. 그냥 이 상황을 좀 더 즐겨도 돼. 하시면 안 돼. 하시오. 라는 걸 자꾸 주고 싶었어요. 약간 자존심 상할 뻔. 연출 디렉팅 하시는 부분도 되게 명쾌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뭘 원하는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이건 이쁜 감독이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정 감독. 캐릭터에 대한 디렉션이 와 디테일이 너무 좋았고 빵 썼는데 브레이크 등 꺼지면서 차 가는 거야. 차 가는 거 확실히 그 배우 입장에서 디렉션을 주시는 것 같고. 절 가라고 이 확 싸버리기 전에 야! 되게 연기하기가 편한 수혁이랑 거리감은 있고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도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요. 지난 빌리 아이리시 노래 생각해. 디렉팅 해주실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멋있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컷 하시오. 오케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도 오래 했고 현장에서 즐겁기도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의 만남은 처음이잖아요. 결과물이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죠. 관객들한테 처음 영화를 보이는데 아, 정우성도 떠는구나. 정우성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구나. 왜냐면 대선배님이기도 하고 저도 우성이 형의 영화를 보면서 우성이 형 저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